오 되게 첫인상이 되게 차가우셨어요. 눈이 또렷하지도 않고 피곤해 보이고 맹해 보이고 문제가 없나? 안녕하세요. 뿌유에서 촬영하게 된 윈디라고 합니다. 저는 수술을 알아보던 중 뿌유를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수술이다 보니 많이 긴장되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수술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럼 수술날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뿌티비에 촬영하러 온 윈디입니다. 좋아요. 오, 되게 첫인상이 되게 차가우셨어요. 맞아. 첫인상 근데 그 지원 사진 봤을 때는 활발하시고 이러실 줄 알았는데. 오늘 어디 수술하시는지. 눈이랑 코고요. 눈이랑 코. 그럼 눈부터 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좀 선택하시는 거죠? 일단 눈이 겹주름이 많고 아침마다 다르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눈이 또렷하지도 않고 피곤해 보이고 맹해 보이고 문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완전 무쌍에 눈두덩이에 지방도 있고 통통한 눈이었는데 중학교 때 쌍테이랑 쌍액 그거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게 이렇게 심하게 됐어요. 아 그때부터 좀 막 이렇게 좀 라인도 없어지고 이런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네 10년 넘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라인을 엄청 세게 그렸어요. 주름 생기는 맨 윗줄에 거기다가 맞춰서 그리면 눈 뜨면 안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수술을 딱 마음 먹었던 순간 같은 거. 제가 부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카메라 보고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아 진짜요? 근데 그 보면은 화장은 하지만 커버가 안 되는 게 있고. 그럼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자면은 본인은 코 수술을 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반 사진으로 찍을 때나 제 거울로 볼 때랑 너무 달라요. 일반 카메라로 정면으로 찍으면은 코밖에 안 보이고 콧대도 없어서 뚱뚱하고 기본 카메라 켜두고 앞에다 놓고 화장해요. 그게 진짜 얼굴이니까. 내가 보는 거울이랑은 얼굴이랑 달라서. 쉐딩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편이겠네요. 네, 엄청 많이. 엄청 경극처럼 막 이렇게 쉐딩을 하거든요. 콧볼 중심, 날개 중심으로. 그 단기간으로 그냥 예뻐지자 해서 필러 맞았던 거고. 아, 코를. 네. 필러는 주기적으로 맞진 않았어요? 아니요. 그냥 한 몇 년에 한 뭐 이렇게 한 번? 지금 그러면은 필러를 맞은 곳은 다 녹은 상태예요? 네, 녹였어요. 어제. 어제? 네. 개 아파질 것 같아. 안 아팠는데. 아, 진짜요? 그냥 다섯 번 따끔따끔따끔따끔 하고 안 아팠는데. 그럼 본인이 원하는 약간 그런 연예인 코 있어요? 얘는 진짜 예쁘다 이런 느낌 들었던 코. 옆에서 볼 때는 카리나가 제일 예쁜데. 오. 네. 화려한 라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코? 네. 그냥 옆에서 볼 때는 카리나 코고 정면에서 볼 때는 여기가 얄쌍하고 그냥 약간 끝쪽이 동그랗고 이렇게만 딱 보였으면 좋겠네. 근데 상상이 안 나요. 진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실지. 수술하실 거 제가 한번 다시 좀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면 눈 위에 겹주름 되게 많죠. 피부도 조금 많이 늘어져 있고 여기 안쪽이 좀 푹 꺼지다 보니까 여기가 막 접히면서 겹주름이 좀 생기고 있는 거 이거 일단 좀 다 깔끔하게 풀어줄 거예요. 세로로 좀 동그란 눈이어서 좌우로 좀 시원한 느낌 주려면 앞쪽이 살짝 좀 시원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뒤쪽도 살짝 좀 더 이렇게 눈 좌우로 좀 더 커지게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코도 좀 동그래요, 그쵸?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여기 콧대도 여기가 거의 안 보여서 여기만 이렇게 보이는 느낌. 요거 좀 개선해 줄 거고 코끝 이렇게 좀 오똑하게 이렇게 뽑아주면서 여기 땡그런 것도 좀 더 얄쌍하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제 보형물 넣어서 우리 화장할 때 여기 쉐이딩 많이 안 해도 코 좀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눈이랑 코를 어떻게 수술해주시기로 하셨는지? 눈은 세미아웃에서 약간 낮은 라인 그리고 앞트임, 뒤트임, 눈매 규정, 절개, 절개 다 들어가네요? 눈 할 건 다 해준다. 실리콘, 그리고 비중격 귀여운 걸 복부 교정
여러분 수술 끝나고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집 왔어요. 수술실에서 눈할 때 아프진 않았고 코할 때는 마트 들어갔다는 소리도 못 듣고 깨서 보니까 회복실로 걸어가고 있었고요. 눈은 하나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숨 쉬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대부분 눈이랑 코. 그럼 다음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눈이랑 코 수술 한 달 차 된 민디입니다. 붓기는 이렇게 보면 오! 눈도 자연스러워졌고 코 라인이 진짜 많이 예뻐졌어요. 예전 눈에는 여기에 겹주름이 있어서 많이 피곤해 보였고 아이라이너를 두껍게 그려야 하는데 딱 봤을 때 티가 잘 안 났어요. 그리고 화장하는 시간도 많이 걸렸고 지금은 완벽하게 라인이 잡혔고 화장하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전에 코는 볼이 좀 통통해 보여서 벚꽃처럼 보이는 게 좀 컸었다면 지금은 날렵하고 옆에서 봐도 코 라인이 진짜 예뻐져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불편한 곳도 없고 코끝에 잠붓기가 좀 남아있어요. 원장님께서 두세 달 차까지 지켜보면 충분히 괜찮아진다고 하셨고 전체적으로 제 얼굴이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시원시원해 보여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인터뷰 때 뵐게요.